안녕하십니까. 복견하니오 은장승숙입니다. 이번 강의는 MPS 중에 4강으로서 두 판상근과 경판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목을 신전시키는 근육들 전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신전시키는 근육들은 제일 위층에 승모근과 그 밑에 두 판상근, 경판상근이 있고요. 그 밑에 후견근이라고 해서 두 반각근, 경반각근이 있고 그 밑층에 경추 3번부터 7번까지는 다이로근 회선근이 있고요. 경추 1번 사이는 후두하 근육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목 뒤쪽을 층을 만들어 놓은 근육들인데요.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고개가 뒤로 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판상근과 경판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목을 신전시킬 때 경추부 쪽에, 경추부라든지 아니면 견정 부위 이쪽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일단은 경추 디스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고개를 신전시킬 때 통증과 함께 이 신전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요즘 앉아서 생활을 하지만 허리 디스크보다는 경추 디스크로 훨씬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에 회전이 되지 않아요, 목을 못 돌리겠어요,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실제로 고개를 뒤로 젖혀보면 고개가 뒤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인은 일자목과 일자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경추 디스크가 발현되는 경우가 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몇 년, 2, 3년 상관으로 해서 허리 디스크 환자보다 경추부 디스크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을 신전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쪽에 근육들을 처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추 디스크의 주된 근육은 사각근이기 때문에 일단은 TP로 보면 이 두판상근과 경판상근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두판상근의 같은 경우에는 두정부 쪽에 통증을 만듭니다. MPS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임상을 하다 보면 두정부 쪽에 통증을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 위가 머리가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간열이 있을 때 두정부 쪽으로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TP로서 이 두정부 쪽에 통증이 왔을 때 TP를 두판상근을 치료를 해서 이 두판상근은 경추 3번부터 경추 3번부터 해서 여기 유양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 모양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축을 하게 되면 고개가 신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판상근에 TP를 쳐서 두정부 쪽에 통증을 치료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히려 두정부 쪽에 통증이 왔을 때는 몸에 장기 쪽에 어떤 열이 먼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치료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이 뻣뻣하다 그런 경우에는 혈압을 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45세 넘어가고 자꾸 뒷목이 뻑뻑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TP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혈압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뒷목이 뻑뻑하고 후두부 쪽에 약간 불편함과 두정부 쪽에 막 열받는 느낌이 있다, 이런 쪽인 경우에는 TP를 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판상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흉추 3번에서 흉추 6번에서 경추 1, 2, 3번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인데요. 이 경판상근은 목을 회전을 하는 것을 경추 1, 2, 3번
1, 2, 3번 쪽에 한쪽이 수축하게 되면 고개가 돌아되겠죠. 왜냐면 흉추가 고정이 되고 경추가 그걸 보조하기 때문에 이 경판상근 같은 경우는 목의 회전을 보조를 해줍니다. 상강에서 제가 견갑근 말씀을 드렸는데 목의 회전을 주하는 근육은 견갑근이고 이 경판상근 같은 경우에는 이 견갑근의 기능을 협력근으로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경판상근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경추 디스크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한 번씩 제가 TP를 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갑근과 경판상근을 같이 치게 되는데요.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 강력하게 통증을 만드는 근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판상근과 경판상근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TP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눈 쪽으로 좀 이렇게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나 이렇게 하면 경추 디스크 치료할 때 보조적으로 이 경판상근과 두 판상근을 보조적으로 한 번씩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습에서 제가 두 판상근과 경판상근을 각각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견갑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TP를 확인하고 연축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견갑근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두 판상근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요 주름이 경추 5번하고 경추 6번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이런지 바깥에서 직자가 아니라 사선으로 뼈를 향해서 이렇게 뼈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이 두 판상근이고요. 경판상근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옆쪽에서 협착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횡돌기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경판상근이 치료가 됩니다. 됐습니다. 판상근부터 해서 요 라인에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요 젖히는 자리가 경추 5번 6번 사이야. 그지? 자 이렇게 힘풀고 그러면 경추 5번 6번 사이에서 손가락 한행지 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잡고 일단 판상근, 간극근부터 해서 그쪽부터 직접적으로 쭉 들어가. 뼈 다이거든? 하나를 해도 되고 그 밑에 해도 돼. 이거는 판상근, 간극근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그리고 나는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면 판상근이 회전 쪽에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행돌기 쪽으로 찔러. 그러면 판상근하고 반각근 쪽하고 경판상근 쪽을 치료를 하는 거야. 요렇게 경추 쪽에는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는 경추 5번 6번 사이에 판상근부터 해서 요 라인에서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면 요 젖히는 자리가 경추 5번 6번 사이야. 그지? 자 요렇게 힘풀고 그럼 경추 5번 6번 사이에서 손가락 한행지 쪽으로 바깥으로 요렇게 잡고 일단은 판상근, 간극근부터 해서 그쪽부터 직접적으로 쭉 들어가. 뼈 다이거든? 하나를 해도 되고 그 밑에 해도 되고 이거는 판상근, 간극근 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그리고 나는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면 판상근이 회전 쪽에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앵글 위쪽으로 찔러.